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제가 여기 설 자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수요에 설교를 준비하시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멘. 그러나 설교는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들으시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특히 터키에 그 일곱 교회를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많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터키는 가장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시죠? 우리 교회도요. 네. 아마 거의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성지순례를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각각 다 받은 은혜가 다르시듯이 저도 이제 터키에 가기 전에는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특히 터키 하면 일곱 교회가 생각나죠. 예, 일곱 교회가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피기도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무서운 분 같고 또 어렵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또 진노 말씀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표기가 참 두렵고 무서웠는데 제가 그 터키에 가가지고 이 일곱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처럼 뭐 가셔서 저는 이제 깨달았지만 가시기 전에 또 안 가셔도 계시록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제 들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받은 거는 정말 계시록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곱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두렵고 무섭고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 뭐 우리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 침상이 던지겠다 그리고 막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서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큰 복이 되었는지 이거를 함께 제가 그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계시록은 이 요한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서 쓴 책이에요. 이 기록된 거예요. 제가 이제 밧모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밧모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왜 적혀졌냐면요, 사실은 요한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일곱 교회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부터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왜 세우게 됐냐면요, 사실은 이 터키를 가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 터키가 여러분도 아시죠? 이스탄불이 그 지금 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즈메르라고 불렀대요. 근데 지금 이스탄불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에게해 해협 아시죠? 그게 터키에 있어요. 그 해협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죠. 근데 그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
그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유럽으로 갔죠. 마게도니아로 갔죠.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해로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가 또 터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거기는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에게해, 그러니까 이스탄불 거기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터키를 붙잡고 있죠, 그 지역을요. 아무튼요, 그거 나는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왜 하나님이, 근데 그게 풀려버렸어요. 왜 성령께서 아시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 고속버스 타가는데 제 옆에 스님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스님이 굉장히 박식한 스님을 만났었어요. 뭐라 하냐면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에서 딱 걸려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왜 예수가 제자들이 아시아에, 아시아면은 우리 한국, 중국 아니냐,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가 막았냐, 그러니까 예수는 서양의 예수고 동양의 예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설명을 해도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성지 수혜를 받아서 풀려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해가지고 핍박 전에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아시아로 못 가게 했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마게도니아는 유럽으로 통한다고 했죠. 유럽에 이제 복음이 확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보다도 3년 전에 복음이 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한 핍박이 있어서 그 사도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요, 유럽으로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아시아로 왔습니다. 아시아 어디냐? 터키로 오게 된 거예요. 왜 터키로 왔느냐면요, 우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누가도 터키로 왔고, 사도바울도 터키로 왔고, 그 사도 요한도 터키로 왔어요. 왜 왔냐면요, 그때는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서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하면서 자기 잘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터키로 가면은 터키에 숨어야 할 자기 방들이 다 있어요. 이게 어딘 줄 아세요? 갑바도기야. 네, 거기를 가면은요, 카타콤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갔는데 카타콤의 굉장한 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파면은, 제가 이제 그 나무, 딱딱한 나무를 그걸 파봤거든요. 한 30분 파니까 내가 숨을 자리가 남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암석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없어요.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터키로, 아시아로 피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암석으로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몰래 숨는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야 할 곳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 피해온 거예요. 그리고 터키는 제가 그랬죠. 에게해요. 그 해변, 그 바닷가 거기는요, 굉장한 무역선으로 굉장한 호황을 누리는 그 세계의 요충지였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는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지금 보면은 뉴욕 하면은 뭐 뉴욕이 최고죠. 그리고 뭐 교육 뉴욕을 다 모이죠. 뭐 그리고 뭐 증권 다 모이죠. 그와 같듯이 그 터키도 그 터키 그 에베소 그 지역으로 다 모였던 거예요. 그 해변 지역으로 거기. 그러면은 거기 오면은 신분도, 그냥 거기는 이제 그 신분도 조사를 안 했어요. 유럽은 신분이 필요했어요.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식당을 피하고 거기로 숨으러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나 터키는 뭐 전 세계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제 신분이 없어도 들어와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서 그리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후면은 예루살렘에 분명히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거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바다 해변을 끼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터키 아시아로 올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아시아로 3년 전에 성령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을 먼저 복음화를 시키고 3년 후에 그래서 마게드냐 사람들이 유럽을 복음화를 책임지게끔 먼저 그리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핍박이 나니까 성도들이 전부 터키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터키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성령이 아시아 터키로 가는 거를 막았다. 그게 딱 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피해가지고 터키로 와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앞에 이 해협을 그 배를 타고 반모섬으로 가는 그 에베소 교회가 거기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는 이스탄불에 가까운 에게해협에 있었어요. 거기는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일곱 교회를 가면서 이 세 가지가 거기에서 딱 풀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참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는 말씀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진노의 말씀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에 전부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때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구약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구절을 입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과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들은 말씀들을 교회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순간 이 계시록이 너무 쉬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증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뭘 얘기를 하셨냐면요. 거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거기 가는 데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명품들 그 지역에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너 하늘에서 별을 따가지고 오렴 하늘에서 달을 따다 놔두지 이 말씀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마다 그 안내하신 분 여기 명품은 여기 명품은 이겁니다 할 때 성경에 에베소에 얘기하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에 명품은 이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풀려버리니까 하나도 어려워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내견 삶에 이대로 와 계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를 너희들 참 멀리 가서 뭐 진주를 캐가지고 갖고 오려 이게 아니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명품이 있어요. 나는 그 지역에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장마다 그 지역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한 게 단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자, 보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성경에요. 자,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우리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에베소 2장.
1절. 1절.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어갈게요. 자, 2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레위기 16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절, 2절에 쭉 내려가면 또 한번 보십시다. 4절로 가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가사에 나옵니다. 5절에, 5장에. 자, 5장에, 5절에 보십시오. 내 촛대를 옮기리라. 뭐라 했어요? 교회 같이 않으면은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셨죠. 또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보십시오. 그리고 또 2장 어디를 볼까요? 2장 니골라당.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예. 니골라당은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육적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신은 죄를 지어도 구원이 된다. 니골라당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거 어디가 나와있죠? 창세기 2장. 생명나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 그런데요, 거기 에베소는요, 가장 명물이 뭔 줄 아세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요, 온 삶은 그 사람들의 생애를 지배해요. 올리브 이 열매 있죠? 이 열매, 이 과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올리브 하면은 이렇게 풀처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이 올리브로 이 식용 먹고 약, 그리고 이 올리브를 많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각부의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농장을 물론 무화과 나무도 많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오렌지 나무도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이 과실을 아주 부러 여겼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니 보실래요? 7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 깨우쳐 주시죠. 올리브나무가 너희들은 부가 아니고, 올리브 생명나무가 너희를 치료제가 아니고, 내가 생명나무가 너희를 먹게 한다. 창세기 구약으로 가보면, 거기 말씀하셨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서문화로 가볼게요. 제가 서문화를 갔는데요. 이 서문화는 여러분 너무나 아실 거예요. 서문화 교회 하면은 누구가, 폴리가 목사님이 4대째 감독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서문화 교회가 지금은 폴리가 교회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폴리가 목사님이 서문화 교회를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그 하영에 순교하셨잖아요. 86세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폴리가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서문화 교회는 폴리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서문화에 가니까 여기는요, 뭐가 제일 온영 경기장, 거기를 가봤는데 이 온영 경기장에서요, 이 황제, 이 악마들이죠. 이 사람들이 온영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냥 죽였죠. 사자가 완전히 죽였죠. 그리고 온영 경기장에서 격투를 벌려요, 자기네들끼리. 격투를 벌면 그 격투가 우리 같은 애들 3대 2 하면은 3대 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제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거기 온영 경기장에서는요, 그 경기가 막 술을 마시면서 그 어떤 경기를 그냥 반드시 한 사람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격투를 일으켰대요. 그렇게 막이 지시했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가 산 사람이죠. 올게가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렇게 그 서문화에 거기가 유행을 했대요. 그게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읽어보시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거기서 올게가 너 맞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비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지 나를 위해서 죽으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로 갔어요. 버가모 교회를 갔는데 버가모에는요 신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이 버가모에서요 제우스 신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우스라는 이 사람이 버가모에서 태어났어요. 버가모가 고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신전을 만든 거예요. 이 버가모에는요 뭐가 발달이 됐냐면요, 버가모는 봉, 철, 그리고 샘이 쇠로 된 거,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이 신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짓고, 뭐 밤낮으로 성전에 음식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안디바가 나오죠. 이분은 그냥 평신도예요. 이분이 평신도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순교를 하셨냐면요, 예수님 여기서도 칭찬하셔요. 거기 버가모에서 어떻게, 거기는 샘물, 이 동이 굉장히 달달 많이 해가지고 이 막 샘물을 녹이고 거기 샘물을 녹여가지고 샘물을 그 이 안디바에게 부어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여기 13절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끝까지 그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 말씀하셨죠.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이 발람의 경우 발람을 배우려면 어떻게, 구약을 알아야 되죠.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그렇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람이 그게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리고 니골라당 아까 얘기를 했죠. 육체는 필요 없다, 영만 살면. 니골라당 그런 당에 이끌리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성경으로 구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에는 이 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튼튼한 돌이 아마 뉴욕 돌이 많죠. 근데 거기 버가모 가니까는요, 이 돌이 모든 성전을 이 신전을 돌로 너무너무 튼튼하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에다 자기 업적들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신전에 새기는 거예요. 자기 업적들. 그 돌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내하신 분이 여기는 돌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세상 여기 보세요. 17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만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가모 교인들아 만나. 그러면 출애굽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읽어라 이거예요. 성경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넣는 거예요.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받는 자밖에. 돌 위에 새 이름. 왜 그러셨어요? 그 지역은 돌밖에 모르죠. 돌 위에다 자기 업적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돌이 있다. 내가 주는 돌. 내가 예수님 반석이 돌이라고 그러셨죠? 거기에 너의 새 이름을 기록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아디라 여러분 잘 알죠? 루디아 자주장사 아시죠? 루디아. 이거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 자주장사를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루디아가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이 교회 이 지도자는 루디아 여성 지도자예요. 여성 지도자예요. 이분이 그 옆에 그 산이라는 거, 물론 두아디라에도 이 염색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한 8시간 걸어가면 산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 사대교회도 나오죠. 그 산에는 진짜 염색공으로 유명했던, 네, 그래서 아주 불을 아주 굉장히 이뤘던 거예요. 거기서도 뛰어다가 이렇게 이고 팔고 뭐 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직접 짜봤어요. 그 자주장사 그것도 가서 했는데요. 이분에게 다 여섯 교회는 남자가 지도자예요. 근데 유일하게 디아드라는 루디아 여성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계신지 아세요? 여성 지도자인데 이세벨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음란했던 이세벨,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범죄로 이끌었던 이세벨을 착 가지고 두 아들에게 했는데, 너 여성 지도자지? 여성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남자 지도자보다도, 제가 이거는 느낀 거예요, 거기서요. 이세벨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봐, 이세벨이 어떻게 해서 음란하게 이스라엘을 음란길로 인도했단다.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세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애굽 열왕기상으로 가서 읽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를 한 여자, 한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됐다. 너 도와드라, 너희 교회 무디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사대에, 아니죠, 루디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두아디라에도 신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기는 온통 다 신전이에요. 토끼 거기는. 이 뭐 신전이 너무 많은데, 이 두아디라에는요, 교인들이 좀 이렇게 조금 잡, 이렇게 돈이 조금 많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 직업을 많이 가졌는데, 그 교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것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직접 들은 거예요. 이 교인들이 교회 집사에게 나오면서도 무슨 일을 할 줄 아세요? 밤에는 나가가지고서 거기는 할 일이 뭐였냐면, 신전에 가가지고 그 남자 승려에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대요. 그 사회를 남자 승려에게 그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여자들은 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승려에게 그렇게 하고 그 여제자 그렇게, 이게 자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갔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신전이 이렇게 있는데 침상을, 침대가 다 거기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행을 하는, 그게 그 제우스 신상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바알 신상에 그게 드리는 거라 해가지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행음하고 간음한 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 너희들이 그 신전 침상에서, 신전에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그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각성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너희들의 잡을 가지고 예수님이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촛대, 여기 2장 1절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5절에 내 촛대로 옮기라. 촛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너희 성도가 내가 이 촛대로 옮기겠다, 이 말은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성막에 보면은 천대가 불이 있잖아요. 자, 성막을 누가 만들었어? 제일 처음에 모세가 만들었어요. 왜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온 거예요. 이 모세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했나요? 바울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3층전에 가서 말라하시는 세우사는 보고 온 거예요. 이 두 분이요. 근데 이 금촛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침상에 그들을 던지겠다. 너희들이 행위만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드라에 있는 너희 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삶이요. 그러니까 철걸 보면서 어떨 때는 교회 오면 예수님 있는 것 같고 교회 나가면 예수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해결이 돼버렸다니까요. 내 직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28절, 2장 28절은 이기는 그에게 신이 뭐라니 하신가? 새벽별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제가 거기에서 뭐라 얘기하냐? 두아디라예요. 이 그때는요, 이 천문학이 그렇게 발달해. 뭐 지혜, 천문학, 뭐 지리야 거기는 이 유럽을 이 그리고 여기 터키 따라갈 나라가 없었대요. 그렇게 견고하게 잘 이 천문학. 이 사람들은 이 별을 그렇게 좋아했대. 별 꿈을 꾸면은 뭐 최고였대요. 별. 예수님이 물론 별은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별을. 근데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어요. 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뭐만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초승달 있죠. 꿈을 꿨대, 제가 초승달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초승달이 복이에요. 근데 제가 초승달, 그러니까 국기도 초승달이에요. 왜냐, 알라가 초승달을 해서 뭐를 마다태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초승달, 얘도 학교에 갔는데, 고아원에 갔는데, 초승달이 앞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앞에 그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알라가 빌다는 초승달, 이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국을 선교를 갔는데, 물론 중국 갔다 오신 많겠죠? 저는 중국 갔는데, 온통 용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용이 복을 준다고 해요. 이와 같듯이 이 사람들도 별이, 그러니까 예수님 별이 아니고 그들의 별, 이 천문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제가 이제 적용한 거예요. 거기서 들었던 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별 좋아하지. 내가 새벽별이야. 내가 도와드려야 교회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대로 넘어가 보죠. 3장. 사대는 거기서는 굉장한 염색, 옷감, 이 불을 자랑했다라고 하고 화려한 이 옷감. 그러니까 사치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 사대가 그랬대요. 그리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부자 사람들을 많이 사대교회는 부자 사람들을 많이 직책을 주고 지금 같은 어디 옛날 이 얘기 한 번만 안 들은데 우리 노스케나 우리 목사님과 노스케나 교회 갔는데 우리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이 영어 잘하시고 굉장히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도 어리신데 근데 교회에서 그분을 돈이 많고 영어 잘하시고 좋은 회사 다니시고 돈이 굉장히 많은가 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들어갔는데 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내가 살았다나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혹 우리 그 얘기를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는 모이면 저 예수도 잘 모르는데요. 장로 목사님이 죽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근데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네, 여기 사대교회가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3장 3절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얘기하라. 이 사람들 어떻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아직 신약이 없죠?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너희들 들었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사도들이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리고 구약을 너희들 들었지? 이거 생각해. 성경으로 돌아가 이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으로 그리고 뭐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어느 때 이 말 지나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 나라가 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깨어있지 않는 자는 도둑같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 때 말씀하셨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의 교인들에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요. 그리고 너희들 세마포 5절에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새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세마포 내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생명책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오경 읽어야 돼요. 생명책.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록에 기록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이 말을 안다는 거예요. 세대의 교인들아. 그러니까 성경으로 와라. 예수님 말씀으로 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는 내려가 볼게요. 필라델피아는요. 우리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살죠?
예수님이 일곱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하셨어요. 아주 너무 우리 행복한 동네상 우리 칭찬하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을 쓰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이 필라델피아 교회로 갑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딱 5년 정도만 목회를 하시고 그만 99세 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지금은 그때 제가 가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옆에다 사도 요한 교회라고 써졌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순교하신 후에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이 사도 요한 교회에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장 7절에 읽어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야?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열쇠를, 다윗을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알아 이거예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러니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라 사단의 유대인이라 하는데 거짓말, 거기 터키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짓말로 이제 교란을 한 사람이 있어. 예수가 전도장 아닌, 구원장 아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그리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면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큰 특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신 분들은 그것만 생각한다. 저도 그것만 생각한 거기 빌라델피아 어마어마한 성전의 기둥이 있는 거 아시죠? 빌라델피아 거기 어마어마한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왜 성전 기둥이 그 돌로 튼튼한 돌로 성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진이 그렇게 잦았대요. 그 당시 자꾸 무너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기둥으로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하시는지요. 11절 보세요. 굳게 잡아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지금 빌라델피아는 성전 기둥이 너희들 갖고 있지. 그 맨날 그것만 보고 예배드리지. 내가 너희들 이기면 이것처럼 성전의 기둥이 너희들이 되게 할 거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궁전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서 이런 궁전보다 더 큰 궁전 줄게.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딱 말씀 안 하시는, 쉽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3장 보죠. 그리고 12절에 새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은 모세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말씀하셨죠? 성경으로 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내 말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로 가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제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곳이더라. 왜냐면 너무나 바람이 심했어요. 바람이 심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습해 있죠. 암석 석회가 너무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딱 라오디게아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이 뜰 수 없고 눈을 보호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라오디게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안약을 사서 라오디게아의 사람들한테. 거기는요, 세계, 내가 그때 갔을 때 거기 가니까 뭐라, 라우디게아 도시에 가면 여기서 반드시 사가지고 갈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안약을 사가래요. 여러분 곰팡딱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곰팡딱지 연고가 잘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라우디게아는 바람이 심하니까 눈병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안약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눈에 아프다고 안약
전율했지만 여기서도 라우디가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라우디의 기아에 가면은요 그 물을 그게 흐르는 도시마다요 그 냇가가 있어요. 냇가가 창세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이요 저희들이 전부 들어갔거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보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도 먹지는 말아요. 절대로 입에 삼키지 마. 입에 들어가도 삼키지 말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무심히 말했어요. 제가 그 물을 주워서 삼켰어요. 저는요 이 창자가 저는 거의 한 하루를요 이 창자가요 녹아서 흘러 이 물이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온도로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라우디게 그 괴물이 그 도시에 가면은 그게 자동으로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라우디게 가면은 그리고 그 물이 차지도 않고 돈지도 않으니까 들어가게 돼요. 미지근해요 물이. 그런데 주위가 다 써져 있어요. 절대 삼키지 마라. 뱉으라. 근데 제가 그걸 삼킨 거 있죠. 제가요 이 창자가 그리고 그게 뱉었는데 오로메르그로 이렇게 토해져 버려요. 그게 무슨 맛이었는지 딱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새콤하면서 독물이 섞여진 것 같은 그런 그 물이었어요. 거기도만 흘러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라우디게 너가 차든지 덥든지 너의 믿음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지금 차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성기 붙었으면 좋겠노라. 이 불을 받으면 뜨거워지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성기 붙었으면 좋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라.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날마다 너희들 차든지 더운 그 물을 보고 있지? 내가 토해버리겠다. 너희들 가정스럽다. 토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17절에 여기도 굉장히 라오디게아에 돈이 많았대요. 돈 많은 부자들의 교회에 가득 찼대요. 그러나 너희는 돈이 많다 하지만 가난하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요 18절에 나오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가 부요하나 너무나 사치가 심했는데 너희는 그게 수치다. 사치가 아니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문에 발라라. 수치를 보지 않게 그 암석가루로 그 너희들은 계속 안약으로 팔리지만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문에 발라라.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날마다 전도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공생애 기간 동안 문을 두드리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그 얘기를 그대로 성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나는 명품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누리고 있는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지금 아끼고 있는 그 환경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풀려버리니까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렵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 처지로 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그리고 성경으로 읽히시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이 없어요.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일곱 교회를 말씀하셔야 되느냐면요 일곱 교회까지 예수님 왜 하시냐 예수님은 교회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자, 이 일곱 교회 이후는요 예수님이 세 가지 교회 내가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내 새 성전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참신자 가짜 신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뒤로는 그리고 세상 불신자 세상에게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관심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딱 끝나면서 나머지는요, 심판이에요. 심판과 세 가지 심판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교회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두 종류가 가고 있습니다.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세계가 똑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마감을 하십니다. 그 마감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거를 기록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을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신약을 완성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 일곱 교회를 마지막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신구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예수님이 이걸로 오시면서 신약이 완성되면서 딱 한 가지 하나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재림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 재림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죠. 이 성경으로 만족, 끝.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여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것뿐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요. 아무것도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고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력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심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에요. 성경이 이 계시록으로 이거를 일곱 교회를 보내야만 이 신약이 완성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도 예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유럽을 안 가면 유럽에 안 가요. 뭐, 유럽에 복음을 안 전하면 유럽을 사도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핍박을 통해서 우선 빨리 해협을 타고 배를 타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면은 먹을 게 우선 있어요. 뜨내기 일 그리고 내 방이 있어요. 칸타콤 거기 저는 들어가 봤는데요. 그 칸타콤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요 교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 너무 너무 오래 살으셨대요. 그러니까 3대 4대 어떤 데 5대까지 다 교인 됐잖아요. 왜? 그 칸타콤을 제가 파보니까 한 30분 하면 내가 앉을 자리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 안에 동굴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보존하시려고 그 겨울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 여름 그 더운 때는 나오면 때앞에 물 말라서 춥지만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네요. 그래서 신경통 환자들 거기 들어가면 다 고쳐져요. 그런 칸타콤이었대요. 그리고 밤에는 나와서 거기 칸타콤에 그 터키에 가득 깔려있는 나오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게해 해협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가 동서로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그 바닷가에는요 먹을 것이 가득 차있어요. 모래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뭐를 좋아해서 기독교는 생선을 좋아했어요. 나오면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먹고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바닷가에는 뭐가 몰리나요? 새들이 몰려요. 고기를 먹으려고. 새들이 알을 깔고 이 알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그리고 새를 잡아서 단백질 육식을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그림이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둘기 알이죠? 비둘기 알이 칼라를 만드는 겁니다. 검은 오색 그걸로 교인들이 그다 성경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 그 물고기 모양을 해서 성도들을 로마 병정들이면 들어와서 들어오죠? 싹 들어오면 신호가 가요. 그러면 나와서 교인들이 들어갔던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로마 거기에서 말라지고 차지치를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고기 모양과 암호가 있었어요. 그 암호가. 그걸 가지고 세계, 삼위일체, 아니면 물고기 모양 다 모든 표시가 성경에 성경 예수님하고 관련된 성경을 보다가 끝난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보고 차차다 나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들이 다 파르지만 거기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로마 병정들이나 형제들이 보낸 그 병정들을 그것을 다 죽었어요. 돌아서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말라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에게 주신 나라의 마음이신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제주자에 살아주시고 우리 죄를 살아주시고 우리 시험을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살아주시옵소서. 영원히.